제왈 군자 무소쟁이나 피랴 사혼전 읍양이 승하야 하이임하나니 기쟁야의 군자니라. 읍양이 승자는 대사지례에 우진하야 삼읍이후에 승당야라. 하이임은 이사필 읍강하야 이사주무이 개강하야 승자 내 읍이여든 불승제 승하야. 7화 읽어요. 쉬치이분야람 언군자 공손하여 불여인쟁이로된 유어사 이후에 유쟁이남 연이나 기쟁야의 옹용읍순이 내여차즉 기쟁야의 군자요 이피약 소인지쟁야라. 싸우는 것도 참 차원이 많다고 하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로라는 제자가, 자로가 키가 크고 힘이 셌었다고 하지요. 이 자로는 용감한 제자의 대표인데, 처음에 공자를 찾아왔을 때, 공자는 이렇게 미루나무처럼 키가 큰 데다가 버쩍 말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소문이 많이 나서, 이제 성인이라고 소문이 나고,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니까, 자로가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딱 오는데, 그냥 못 오고, 뒷짐지고 오는데 뒤에다가 돌멩이를 슬그머니 들고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딱 와가지고 대뜸 하는 소리가 공자의 함자가 공구잖아요. 당신이 공구요? 그래가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아, 그렇소이다. 대뜸 질문하기를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말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속된 말로 뚱따니 같은 질문을 하니까, 조금 있다가, 아, 네. 싸움엔 세 가지 차원이 있지요. 어떻게 높은 데부터 말씀드릴까요? 낮은 데부터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질문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 자료 입장에서 돌을 이렇게 질그지 있는데, 이게 차원 높은 얘기라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었던 거죠. 그럼 가장 낮은 차원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이거 들고 있는데 대뜸 보지도 않고서, 네,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건지 몸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다른 걸 들고서 한다 이거야. 이제 자기가 얼굴이 들켰잖아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이제 공자를 직접 못 보고 돌아서서 슬그머니 한참 있다 이제 돌멩이 슬그머니 내려놓고서 다시 이제 얼굴이 돌아온 뒤로 와가지고 그때 바로 이제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는 당신이 공구요 하면서 왔는데 좀 이따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차원의 싸움 뭐지요? 두 번째는 설전이니라 효설자 그게 이제 지금 백분 토론 토론이잖아요 설전 서로 싸우는 거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그때서 이제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가장 차원 높은 싸움이 뭡니까? 필전이니라. 붓끝. 붓끝으로 싸운다. 그 붓끝이 싸움이 뭐죠? 지금 말하면 논문이잖아요. 지금도 그 싸움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무기로 싸우는 측면도 있고, 말싸움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필전이죠. 그래서
그 싸움과 빗대어서 이 구절을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제발 군자 무소쟁이다. 공자 말씀에 군자는 다투는 바가 없어. 그렇죠? 다투는 바가 없다. 필야 사훈적. 그러나 반드시 사. 사는 이게 사격이지. 지금 옛날엔 활 쏘는 거니까. 쏘는 자리에서는 그 적중, 명중시키는 걸 가지고 다툰다 이거야. 읍양이 승하여 하이 임하나니 기정이 약군자니라. 읍양이 승하여. 이게 읍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권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활 쏘는 장소에 올라갈 때 거기를 서로 먼저 올라가십시오 하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읍하고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활 쏘는 터에 올라가는데 활을 쏠 때는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둘이 짝이 돼서 둘씩 같이 올라가는 거라. 그러고 나서는 다 쏘고 난 뒤에 하이 임하라니. 내려와서는 가장 못 맞춘 사람이 이제 벌주를 먹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술을 마시게끔 하나니 기쟁이야 군자니라. 그 다툼이야말로 분자다운 다툼이로다. 저 뒤에인가 앞에인가 나오는데 그 표적지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잘 쓰는 겁니까? 명중을 하는 것이 잘 쓰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논어에 나와요. 근데 답이 뭐였냐면 명중하는 게 소중하다. 뚫고 지나가는 것은 사람의 힘의 차이가 있지만 명중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자세를 갈고 닦으면 가능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 자기가 노력해서 거기에 못 맞춘 사람이 볼주를 마시는 거니까 자기 수양이 덜린 걸로 자기가 승부 깨끗하게 승복하는 자리니까 그 싸움이야말로 진짜 군자다운 다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읍양이 승자는 읍을 하면서 양보하여 오른다는 것은 대사지래. 대사지래는 또 얘기에 있는 그 편명 중에서 활 쏘는 거에 대한 예예요. 우진하야. 우라는 게 짝, 우자예요. 짝이 같이 나가서 삼읍 이후에 승자냐라. 같이 둘이, 이제 나랑 둘이 경쟁할 사람이 둘이 짝으로 올라와서 세 사람이 둘이서 세 번을 서로 읍하면서 그 활쏘는 터로 올라가는 거지. 그 승당이에요. 그게 바로 읍양이 승이야. 같이 올라가서 둘이 활을 몇 발씩 정한 게 있겠지요? 그걸 다 쏘고, 하이임은 내려와서 술 마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사필 읍강하야 활 쏘기를 다 마치고서 서로 읍을 하면서 내려와서 이사 충우 개강하야 그 많은 짝들이, 두 팀, 두 명이 팀이니까 두 사람씩, 두 사람씩, 두 사람씩 올라가서 서로 쏠거 아니에요? 그날 쏠 사람 다 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쏘기를, 다 쏘고서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승자, 내 읍이거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명중을 한 사람이 이렇게 읍을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읍을 하겠지요. 읍을 하면 불승자, 승하야, 진 사람들이 그 당에 다시 올라가서 취치 입음야라. 치라는 게 술잔 치자예요. 술잔을 들어서 서서 술을 마신다 이거예요. 벌주로. 벌주 먹는 거야. 벌주 서서 마시는 네. 그게 이제 하이음이에요. 하이임. 군자 공손하야 왜냐? 아니, 말하되 잘못했다. 언 군자 공손하야 말하되 군자가 공순해서. 불여인쟁이로되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않지만 유어사 이후의 유쟁이나 오직 활 쏘기 쏘는데 쏜 뒤에는 다툼이 있으니 그 쏘는 자리에서는 서로가 명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명중하려고 하는데 남을 이깁니까? 자기를 이깁니까? 그죠? 자기를 이기는 거잖아요. 연이나 기쟁이야. 그러나 그 다툼도 옹용읍손이 내 여차죠. 옹용이라고 하는 것은 차분하게, 그게 옹용이에요. 차분히
서로 읍을 하고 겸손을 하는 것이 매 여차지 곧 이와 같은 즉 기쟁이야 군자요 그 다툼이야말로 군자다운 거고 이 비약 소인지 증여라 소인들이 다투는 것과는 같지 않더라.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군자는 안으로 자기 마음 자세가 바른지 모르는지, 바르지 못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싸움이라면, 소인은 반드시 욕심을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자기 뜻대로 되려고, 자기 이기려고, 네. 다르지. 그렇죠. 이거는 자기 자신의 수양을 점검하고 좀 더 집중해서 자기 마음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 소인의 다툼은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